안녕하십니까. 유엔미래 포럼의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오늘도 AI 종합진, AINET에 제가 올린 글들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들이 AINET은, 이제 AINET에 올린 글들을 저희가 지금 세계 미래 보고서, 앞에 여기 보이죠? 세계 미래 보고서라는 책으로 1년에 한 번씩 펴냅니다. 저희가 10월 말, 11월 초에 세계 미래 보고서 2025, 2035를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이 책한 권만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커피 한잔 값으로,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내가 바꿀 수 없는 역사 공부하지 마시고, 내가 바꿀 수 있는 미래 공부를 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려요. AI 넷을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많이 보시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텔레그램에 들어오셔가지고 유엔 미래 포럼 또는 AINET을 치면은 이 텔레그램 AINET 신문에 들어오셔요. 거기서 또볼수 있어요. 오늘은 위워크라는 데가 있죠. 위워크가 흥망성세 엄청나게 잘 나가다가 쫄딱 망했어요. 위워크가 망해버렸습니다. 파산했어요. 성세와 AI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위워크, 빠른 성장을 위해 장기 임대 계약을, 그죠, 했는데, 그게 모델이, IMF가 아니고 지금, COVID, 코로나가 오고 해서 장기 임대 계약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탈퇴한 거예요. 그래서 망해버렸어요, 위워크가. 위워크의 흥망성세 AI, 그죠, 이거는 어떻게, 꿈과 야망을 가진 위워크의 격동기, 그리고 물락까지 갔습니다. 스타트업계의 신화로 떠올랐던 위워크는 짧은 시간 동안 엄청난 성장을 이뤘겠지만은 결국은 470억 달러라는 막대한 가치를 잃고 몰락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10억이 1조인데, 그죠? 이거 50조? 뭐 60조 가량 되는 엄청난 회사를 망했어요. 엄청난 회사가 망했어요. 이는 많은 이들에게 충격과 함께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위워크의 공동 창립자 중한 사람인 제시 미들턴은 이러한 격동기를 경험하면서 교훈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위워크가 만들어져 가지고 한국에도 위워크 아주 많이 있어요. 강남 쪽에. 위워크가 망해버렸습니다. 위워크의 흥망성쇠. 위워크는 무엇이 성공을 만들고 무엇이 물락을 가져왔을까? 제시 미들턴은 초창기에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위워크가 강력한 문화와 집중력이 성공의 원동력이었다. 공유 오피스 공간을, 그죠? 공유 오피스 공간을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기 오면 얼마의 돈을 내고 공유 오피스 공간을 쓰는데, 이제 그게 공유 오피스뿐만 아니라 커뮤니티를 만들고 혁신을 장려하는 플랫폼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위워크가 엄청나게 성장을 했죠. 그러나 위워크는 지나치게 공격적인 확장을 했고요. 비현실적인 기업 가치 평가를 했고요. 그리고 이러한 경험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는 탄탄한 사업 모델과 현실적인 목표 설정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위워크가 남긴 교훈 있습니다. 다수의 AI 스타트업이 업에 투자를 했습니다. 위워크가 AI 미래에 깊은 통찰력도 제공하고 단순하게 기술적인 발전을 넘어서 산업 전반에, 그죠, 걸친 이런 혁신을 가져올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소규모 언어 모델, 에이전트 뭐 이런 것도 했고요. AGI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아무튼 위워크는 2010년 설립 후에 급격하게 성장을 하다가 망해버렸어요. 2019년에 기업 공개에 실패했어요. 그래서 급격히 추락하게 됩니다. 2019년에 IPO를 한 거죠. 그죠? 이제 주식시장에다가 IPO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때부터 몰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위워크의 몰락의 원인은 첫째, 무리한 확장 전략이었습니다. 위워크는 빠른 성장을 위해서 장기 임대 계약을 맺고요. 단기 임대로 전대하는 모델을 채택했습니다. 자기는 장기 임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부자 A씨한테 나는 장기 임대를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자기는 단기 임대로
미스터 김, 미스터 리 전부 다 사무실을 그죠 공유 오피스를 준 거예요. 근데 지금 코로나가 나오니까 단기 임대가 전부 떠나버리는 거예요. 회사 문을 닫고 다 떠나니까 수익이 들어오는 게 없고 자기는 이미 돈을 줬어요. 장기 임대로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망한 겁니다. 예, 아무튼 과도한 지출을 했습니다. 그죠? 위워크는 사무실 인테리어, 직원 복지에 대막대한 비용을 그 위워크에 가보면 강남에 뭐 또는 서울에 그죠? 위워크에 가보면 커피도 공짜로 빼먹을 수 있고 엄청나게 많은 인테리어 멋지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직원 복지 이런 거 굉장히 잘 해놨는데 수익성이 악화됐어요. 그리고 기업 지배 구조 이런 것도 문제가 있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코로나였죠.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장기 임대 계약 나는 이미 돈을 다 주고 그죠? 10년 계약을 했는데 내가 단기로 쪼개서 임대를 주는 사람들은 빨리 그냥 돈을 털고 지금 나가버린 거예요. 코로나 때 이렇게 해서 망해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쇼킹 라이즈 앤 폴, 라이즈의 부상과 파멸, 폴, 위워크가 그렇게 라이즈 했다가 폴 했다 이런 거죠. 그래서 라이즈 앤 다운폴 해서 50조 또는 뭐 60조 원의 회사를 말아먹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시 미들튼 이런 사람들이죠. 예? 2010년에 시작해가지고 2020년에 망해버렸어요. 2019년에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잘 나가던 사람들이 망했다, 그죠? 망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위워크처럼 2010년에서 10년간 잘 나가서 뭐 50조, 60조짜리 원짜리 회사를 만들었다가 망합니다. 너무 과다한 투자를 했다. 그리고 자기는 장기로 임대 계약을 해서 빌딩을 전체를 샀는데 단기 임대로 주다가 보니까 코로나가 터졌다. 그래서 다 나갔어요. 들어올 돈이 없어요. 이렇게 전략을 잘못 짠 거죠. 그죠? 너무 과대하게 복지 이렇게 시설들을 멋지게 해서 돈이 많이 들어갔다. 이런 세 가지. 위워크가 왜 망했는지, 그죠? 위워크 공유 공간이 왜 망했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새로운 사업을 하려면 전략을 잘 짜야 됩니다. 미래 전략을 짜야 돼요. 미래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가는데, 참, 내가 지금, 만약에, 회사를 해가지고, 우버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고용해서 운전자를 많이 보유해야 되겠다. 내가 택배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택배하느나, 많은 청년들을 고용해야겠다. 망합니다. 쫄딱 망합니다. 2년 남았습니다. 2년 후에는 로보 택시하고 우버 택시가 막 돌아다니는 거죠. 미국 같은데. 우리나라는 뭐 4, 5년 후에는 없어질 겁니다. 이렇게 미래에 없어질 곳에 엄청나게 투자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박영숙의 미래TV 좋아요, 구독 버튼 뿅뿅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